네, 대학교를 가고 나서 돈이 계속 나갔어. 야, 근데 요즘 투어스가 그렇게 핫하다며? 몰라? 네. 진짜? 투어스 알아? 몰라? 투어스 알아. 아, 진짜? 지윤은 아는 것 같은데? 그치? 민지도 알지? 혜연이 아니? 아, 갑자기 뜬 그룹인 것 같은데 1월달에 데뷔했더라고. 여자친구 자꾸 나한테 사진을 보내는 거야. 어쩌라는 거지.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다. 풀어봅시다. 우선 진짜? 그러네? 고1 텍스트구나 여기. 받을 수도 있지. 가서 들을래? 그 영작특강 들은 사람 혹시? 너네도 들었어? 어땠어? 좋았어. 오늘도 수업하고 뭐야? 오늘이 마지막이었어. 경연쌤이 네. 다 잘 가르치시고. 아, 먹어.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선 이 번호 나오는 거 있지? 이거 전에 여기부터 여기 안에서 주된 토픽이랑 그리고 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것들에서 소거법으로 문제 푸는 게 가장 쉽거든. 처음부터 볼게. In a single week, 일주일 안에 the sun, 해라는 것은 delivers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준대. 어디에? To our planet, 우리의 행성에다. 얼마보다 than humanity has used through the burning of coal, oil, and natural gas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문장을 정리를 할게요. 해가 일주일 주는 에너지, 해의 에너지 양이라고 할게요. 이 양은 뭐보다 큰 거냐면은 인간 역사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냐? 에너지가 해에서 받아오는 게 부족한 거야, 안 부족한 거야? 안 부족하다는 거죠. And the sun will keep shining on our planet for millions of years. 그리고 해는 어떻게 해줄 거냐? 계속해서 우리의 행성을 비춰줄 것입니다. For millions of years.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이 세 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태양에너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태양에너지는 많음. 존나 많음. 진짜 많다는 얘기예요. Our challenge isn't that.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 과제라고 하자. 과제. 도전보다는. 과제가 뭐냐? 아니래. 뭐가 아니냐면은 that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위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 에너지가 많다였어요. 밑에 문장 뭐야? 그러면은 과제는 과제가 아니다. 뭐가? 에너지 부족이. 이 말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은 부정이었고 여기도 부정이야. 그러면 부정의 부정이면 무슨 의미를 가져가야 돼? 긍정이 되는 거죠. 뭐라는 거야? 에너지 많음이야. 그럼 1번 문장 어때? 얘는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 잘 되는 거 같죠? 얘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뭐냐? It's that. 그러면은 우리의 과제는 뭐냐? 여기 있는 이 it은 챌린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챌린지라는 것은 뭐냐? We have been focused on the wrong source. 우리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집중하고 있었어. 어디에? On the wrong source. 잘못된 원천에. 잘못된 뭐 소스 뭐라 할까? 근원. 오케이 좋습니다. 어머니 말 어렵다. 근원. 3월에 보고 잘 보겠네. The small thing at one that we are using.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한한 것. 그리고 작은 것. 자, 이 말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집중한 것 잘못.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야? 작고 유한한 것. 여기에 집중한 것은 잘못이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얘가 잘못이라고 했으니까. 크고 무한한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겠죠. 근데 이 크고 무한한 것은 뭐지? 위에 있던 거에서? 태양에너지겠죠. 태양에너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말을 부정의 부정으로 해가지고 바꾼 게 이거죠. 크고 무한한 것에 집중. 어때? 연결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연결되는 거죠. 3번. Indeed, all the coal, natural gas, and oil we use today. Indeed 무슨 뜻이죠? 근데? 렌즈 빠졌어? 네. 갔다 오세요. 아, 렌즈 초보네. 기다려주시면 어떡해. 태양에너지가 무한해요. 너가 사는 동안은 무한한 거 아니지? 왜냐면은 이 태양의 수명을 몇이라고 보이냐? 대충 100억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45억 정도 됐다라고 하죠. 48억이래? 미안해요. 48억. 이 지구가 지금까지 48억이었어. 48억 년 동안 있었어. 이거를 12시간으로 바꿨어요. 아, 24시간으로. 이렇게 시계로 했어. 그러면은 인류가 이제 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에 와가지고 전기까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한 과정을 몇 시로 보냐면은 11시 59분 58초로 봐. 그러면 이제 태양이 얼마나 무한한 건지 알겠죠? 주황이 뭐 종교 있냐? 아니 그게. 아 그래요?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안 살려? 나도 왜 살렸어? 기다리고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이 네 남친보다 낫겠다. 이런 거 기다려줘. 그러게요. Indeed,
actually란 말입니다. 사실. All the core natural gas and oil we use today.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is just solar energy from millions of years ago. 얘네들 다 뭐라는 거야? 몇 백만 년 전에 있었던 태양 에너지라는 거야. A very tiny part of which was preserved deep underground.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어디에 보존되어 있던 거야? 지하에 보존되어 있던 거야. 정리할게요. 이 문장 뭐냐?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얘네들은 다 뭐라는 거야? 태양에너지의 매우 작은 부분이다. 그럼 결국에 이 모든 에너지가 다 태양에너지랑 연결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preserved 뭐지? 이거? 보존하다. 보존되어 왔던 거네. 굉장히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Our efforts to develop technologies. 기술들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래요. That use fossil fuels. 이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은 have shown, 보여줬습니다. meaningful results.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보여줬대. 자, 이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석 말고 화석. 화석 기술. meaningful results. 쩌는 결과물을 보여줬어. 근데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쭉 읽었을 때 이 화석 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집중해야 되는 거는 태양 에너지였어. 다른 거 집중하는 거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잖아. 석유가 막 너네 혹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런 거 얘기했었니? 몇 년도가 되면 석유가 없어질 거다? 그런 거 다룬 적 있어? 너네 몇 년도라고 그랬어? 지금 몇 년도라고 그랬어? 뭐 그냥 얘기해봐 그냥. 그게 왜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2002년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때도 뭐라 그랬냐? 석유는 없어질 거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2020년이 됐을 때. 2020년이 되면 석유가 없어질 거래.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했거든. 지금 멀쩡하게 다 차 잘 돌아다니죠.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던 거냐? 결국에 이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얘네들은 다 태양에너지의 매우 작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지진 않겠네, 그러면. 언제까지 나오긴 하겠네요. 어쨌든 4번에서 뭐라고 했어? 화석 기술 굉장히 멋진 결과물을 보여줬대. 근데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되죠. 실제로 집중해야 되는 거는 태양에너지였어. 답은 4번입니다. 다른 거 고른 사람이니? 못 골랐어요. 못 골랐어요. 괜찮아요. 밑으로 갈게요. 하나만 더 합시다. 15번 너무 쉬운데 이거. 15번은 정은쌤이랑 하시고 16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 풀어요? 네.
갑스럽게 안 되지. 반갑고. 웃어? 웨스트 인터넷. 자, 이거 분사공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웨스트 분사공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웨스트라는 명사 있죠. 뭐뭐가 있는 상태로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이 있는 상태로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들이 바뀌었대. Product problems, over promises. Over promises가 뭘까? 이거. 응? 과잉 약속? Over promises는 이제 과장 광고에 해당해요. 제품에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결함도 있고, 그리고 over promises, 과장 광고도 있고, the lack of customer support, 그리고 뭐 소비자 지원 같은 거를 안 해줘. Differential pricing. 이건 뭘까? Differential pricing. 이거는 차별 가격이에요. 차별된 가격. 이런 것들은 다 뭐냐? All of the issues that customers actually experienced. 소비자들이 실제로 겪었어. From a marketing organization. 어떠한 마케팅 회사에서. 그냥 뭐 회사에서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은 suddenly 갑자기 popped out of the box, 갑자기 박스 밖으로 튀어나왔대. 자,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변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죠. 모든 것이 바뀌었어. Product problems, 여기부터 해가지고 문제들, 모든 문제들. 손님들이 계속해서 겪어왔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갑자기 박스 밖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 말이라는 거는 결국에 앞에 있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Suddenly라고 했잖아. 갑자기 이러이러하게 됐다. 갑자기 뭐가 하게 됐다. Change랑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들의 뜻을 몰라도 괜찮아. 근데 Suddenly 어쩌고 했으면은 갑자기 변했다라는 의미로 해서 위에 있는 거, 요거랑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변했어. No longer, 더 이상, were there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통제되는, 통제되는 좀 그렇다. 제한된이라고 할게. 제한된 의사소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Or even business systems, 아니면 사업 시스템도 더 이상 통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한되는 게 없대.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 전에는 의사소통도 못하게 하고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스템스, 사업 시스템이 컨트롤도 된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사업에 대해 알 수 없었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 다 몰랐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Consumers, 소비자들은 could generally learn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었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기 전이야. Through the web. 어? 아니네. 바뀐 다음이네. 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배울 수 있었대. 뭐를 배울 수 있냐? Whatever they wanted to know about the company. 회사에 대해서 얘네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고 Its products, its competitors, its distribution systems. 이거는 뭐냐? Distribution. Distribute. 그게 뭐죠? 분배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분배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And most of all, its truthfulness while talking about its products and services. 그리고 이거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대. 자, 그러면은 이 전이야. 인터넷이 생기기 전. 인터넷 없을 때 의사소통도 안 됐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어때? 인터넷 생긴 이후에 이때는 첫 번째 뭐 상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 상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가격 여기서 말하는 분배체계라는 거는 대부분 가격에 해당해요. 얼마에 팔 건지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고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거 아까 popped out of the box 이제는 알게 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면 되겠죠. 계속해서 몰랐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 우리의 첫 번째 문장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했었거든. 근데 그래서 뭐가 변했어? 인터넷이 없었는데 인터넷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 의사소통을 못했고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이거랑 내가 이 popped out of the box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지. 이 변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볼게요. 우선은 just as important the internet opened up a forum for customers. forum이 그냥 포럼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은 토론의 창이에요. 인터넷은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소비자들을 위해. To compare products. 상품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비교하고 and values with other customers easily and quickly. 그것에 대한 가치들을 다른 손님들과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이렇게 뭐냐 빠르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대. Now the customer. 이 소비자는 had a way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To talk back to the marketer and to do so through public forums instantly.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마케터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뭐 이 상품 왜 이래요? 환불해주세요.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public forums 네이버 댓글에다가 하는 거죠. 별점 1점 막 이렇게 별로네요. 이런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뭐였냐? popped out of the box. 꼭 포함해야 되는 의미는 이거라고 했어요. 알 수 있어. 이제는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주황이 뭐라고 그랬지? 2번 might disappear from public attention. disappear 무슨 뜻이야? 사라지다. 공공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지다. 알 수 있으면 완전 반대네. 지우고 그 다음에 3번 고른 사람 네 were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접근 이용 가능하지 않아. To marketers. 또 아니네요. 지우 뭐라고 그랬니? 아직도 안 골랐어요. 4번? 4번. Became too complicated. 너무 복잡해. To understand.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대. 그럼 모르는 거잖아 이것도. 4번 지우고. Began to improve company's reputation. Reputation은 명성입니다. 회사의 명성을 드높였대. 아니겠죠. 답은 1번인데 1번이 뭐라 얘기해? Could not be kept secret anymore.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 아니면 뭐야? 모두가 아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와, 너무 빨리 끝났는데? 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나오시죠.